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또 요 두 아이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요. 요 자보금인데 요 자구들이 너무 못 자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왔죠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 크게 토끼기처럼 삐죽 뛰어나온 엄마들을 분리해 버릴 거예요. 그럼 자구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자랄 수 있겠죠. 방 그늘에서도 아주 잘 크는 베란다에서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금도 많이 들어있죠. 그리고 요 기천인데요. 기천 금과 기천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얘가 적심해서 새로 나온 아이가 또 이렇게 컸어요. 오늘도 요 적심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밑에 먼저 얘 아이부터 한번 해볼까요? 뿌리 분리가 제대로 되려는지 한번 해봅시다. 아마 얘들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뽑지 않고 그냥 이 자구만, 엄마만, 이 큰 아이만 분리를 해볼까 하고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. 적당히 칼집을 한번 내볼까요? 여기는 가능합니다. 뿌리도 이렇게 같이요. 밑에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 햇빛도 못 보고 어차피 방그늘에 크는 아이지만 얘들은 너무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. 어머나 불쌍하죠? 조금 꾸추를 해줘야 되겠죠? 이쪽도 해보겠습니다. 엄마가 좀 없어져도 이제 독립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엄마만 독립을 해도 자구들이 좀 편안하게 자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가는 엄마가 쫓겨난 상태예요.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됐고요. 이 아이들은 도닥도닥해서 자기들끼리 잘 자라도록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이 아이들 또 뿌리도 금방 내리고 아이고 이 속에 진짜 꽉 차가지고 그렇다 그죠.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. 이 속을 누가 할까요? 깜깜해 가지고 있던 아이들 조금 더 깊이 심어 줘야 되겠어요. 이렇게 도닥도닥 했죠. 아기들 잘 자라겠죠. 이제 요 아이 특성상 굉장히 잘 자라는 아이예요. 자구도 많이 달고 그래서 큰 분에 심어주면 뭐 엄청 더 클 거예요. 그래도 저는 이 조그만 분에 심을 거예요. 너무 큰 분에서 너무 커버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들 이렇게 달려 있는 채로 그냥 얘네들은 엄마하고 같이 살아라는 운명인 거예요. 같이 떨어져 나왔잖아요. 이렇게 해서 또 요 콩분보다는 조금 큰 그 분에다가 제가 심어줄게요. 이 아이가 많이 또 성장세가 급한 아이고 자구도 잘 가는 아이기 때문에 걸음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. 그냥 척박한 다육이 흙으로 심어주시면 되겠어요. 아 먼지가 펄펄 나네요.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놨네. 이렇게 그렇죠. 간격이 없게 이렇게 붙여 놓는 것이 더 이쁘겠죠. 심어봅시다. 이거 작은 데 심어도 봐줄만 할 것 같아요.
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분리해주고 이렇게 만져주다 보면 정말 시간이 언제 갔는지 밥 먹는 것도 까먹을 정도랍니다. 여러분들 꽃 키우시는 분들 다 비슷하죠? 그러실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속으로 흙을 좀 집어넣어주고요. 여기 또 분이 좀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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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흙이 조금 들어가는 화분에다가 심어주네요. 여기 자꾸 떨어진 것은 또 옆에다가 끼워두면 또 얘들이 또 잘 자라요. 얘들은 말썽 없는 아이들이니까. 화분이 너무 작아서 위에 마감마 쌓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애들이 아주 지금 빳빳합니다. 만지니까 아주 빳빳해요. 제대로 심어줬을까요? 여기 또 꽉 차면 제가 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 아이 한번 잘라봅시다. 칼들 조금 소독약 있어요. 에탄올이라고. 생식상이지만 한 번씩 닦아주는 게 예의겠죠. 일전에 잘랐던 자리가 이렇게 틀리죠. 여러분 아래 위로. 여기 자리가 틀리죠. 죄송합니다. 여기 다시 자를 거예요. 요거는 두 개가 나왔고 얘는 한 개가 나왔죠.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. 그 자리를 그대로 잘라 보겠습니다. 얘들이 목질화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그죠? 목질화가 돼 있죠. 옆으로 살짝 제끼고 이렇게 칼을 넣어주면 금방 돼요. 어렵지 않아요. 자른 자리는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. 두 개 자른 자리에 두 개의 흉터가 남았어요. 여기 성장점을 그대로 놔두면 얘처럼 하나밖에 안 나온대요. 그래서 이 성장점을 없애줘야 된다고 이렇게 막 긁어주죠. 칼이나 손톱이나 이런 걸로. 이때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. 뭐 본전 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고요. 요 아이들은 이렇게 들어갈 흙에 들어갈 자리가 생기도록 아래 조금만 몇 입장만 떼주겠습니다. 얘들은 뭐 요 잎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잎꽂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적심으로 개체 수를 늘리는 그런 아이예요. 기천입니다. 이렇게 이 아이도요. 좀 독특하게 생겼죠. 탑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목이 안 상하도록. 예, 여기 자른 걸 한 뭐 목대가 두꺼운 아이들은 며칠씩도 말리고 그러는데요. 말려서 하기도 하지만 바짝 마른 흙에 심어주면 크게 문제 없이 잘 뿌리 내린답니다. 이렇게 하고요. 여기다가 아래에 마사를 미리 깔아뒀습니다. 그리고 얘들이 조금 뿌리를 내리려면 약간 상토 성분이 많은 그런 흙이 필요하겠죠. 너무 모래땅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, 그죠? 여기 루통가루입니다.
요즘 날씨가 좋아서 안 발라도 되지만 예의상 또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 흙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또 상처가 또 있기 때문에 병균 침투를 막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라줄게요. 루톤 가루 아니면 네가 바르는 후시딘 가루도 괜찮고요. 또 없으면 밀가루까지도 발라도 된답니다. 근데 이 밝은재 루톤이 밝은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밝은재를 발라주면 제일 좋겠지요. 도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. 우리가 하나 작은 거 하나 여기서는 20g이에요. 20g. 네, 굉장히 오래 써요. 그렇게 뭐 집에서 막 적심을 많이 하거나 뭐 커팅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액체로 된 것도 있는데 저는 액체는 안 써봤어요.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분에 이렇게 세 개니까 또 양쪽으로 나란히 심어 볼까요? 흙을 조금 더 채워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상토 성분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이 흙에는 보통 흙보다는 뿌리 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토 성분을 조금 더 섞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여기 뿌리 내리님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여기 저기 옮기다가 목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.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여기 또 고정 핀을 꽂아 두기도 또 하고 그러잖아요. 얘들은 제가 조금 깊이 묻어 가지고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정핀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가만 놔두면 여기 이리 얘가 뿌리를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막 궁금해서 자꾸 막 들여다보고 또 자리 옮기고 그러면 애들이 조금 흔들릴 염려가 있으니까 어때요? 귀엽죠? 이렇게 또 세 개의 이렇게 기천이 탄생했고요. 여기서 또 자구가 그냥 99%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오늘 이렇게 아이들 손봐 줬고요. 갑자기 이렇게 화분이 또 늘었습니다. 요 아이들도 또 뿌리가 이렇게 흔들린 아이들은 금방 물 주지 않고 한 이틀이나 이렇게 있다가 주면 좋아요. 이 아이, 이거 커팅한 이 아이는 조금 더 한 최소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냥 밑에 엉덩이만 살짝이 물맛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한번 습기 제공 차원 그 정도만 하면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. 다른 또 고수님들도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. 여러분들 다 해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. 근데 잘 해보지 않고 또 어떻게 하나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 삼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든 자꾸 해보는 것이 경험을 쌓고 또 경험해서 또 어떻게 노하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? 예, 오늘은 이렇게 또 긴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갔네요. 이렇게 구름이 내려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사랑초 뒤통수 한번 봅시다. 너무 예쁘죠?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늘 감사합니다.